내일장 전략 들어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황우성 차장입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장이 힘드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네, 일단은 내일장 전략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아, 네. 오늘 코스피가 조금 하락했고 코스닥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분위기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뭐 이렇게 핑퐁되는 싸움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주는 뭐 시장이 조금 뭐 가라앉았을 때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꾸준히 우상향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일장 전망은 뭐 일단은 FOMC 결과 촉각에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땐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냥 긍정적인 뉴스 조금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금리 향방은 여전히 변수긴 하지만 시장에서 다소 무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은 충분히 계속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다가 뭐 별다른 악재만 없다고 하면은 경기 민감주를 위주로 이제 시장이 뭐 그다음에 시장이 턴어라운드 돼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OMC 메시지를 조금 주목해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업종들은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어쨌든 낙폭 과대 종목들, 낙폭 과대된 업종들을 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제 스탠스는 항상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상장돼 있는 종목들은 다 좋은데 이게 누가 싸게 사고 누가 비싸게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신 기대감으로 경제 정상화는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다소 지난주나 뭐 지지난주에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부양책 재개되는 5G 업종,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를 받고 있는 이제 항공 업종, 그다음에 K백신이나 치료제가 기대가 될 수 있는 바이오 업종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업종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항공주도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일단은 제가 뭐 그럼 차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5G 쪽으로 보시면은 통신주에서 부양책은 어쨌든 미국의 부양책이 또 재개가 되니까 5G는 선도 업체가 KMW 오늘 뭐 한 3% 정도 올라서 조금 너무 싸게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쪽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뭐 항공주 대표적인 게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뭐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인데 아시아나 항공이 예전에 이슈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뭐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무증도 있었고 유증도 있었고 뭐 대한항공으로 또 인수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느냐 좀 고민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주가는 일봉으로 보든 뭐 주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보든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쉽게 생각했을 때 좀 뭐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네, 오늘 뭐 마일리지도 1년 연장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어떤 주가 차원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굉장히 섹시한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업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K백신이나 치료제, 바이오 제약 업종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딱 한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한 종목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뭐 많이 빠진 거에서 봤을 때는 뭐 대웅이라는 것도 종목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좀 말씀하신 항공주 뭐 경기 지금 낙폭 과대주들 포함한 제약 바이오까지 전반적으로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황우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